안녕하세요. 오디지 투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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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름이? 성하랑이요.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행사예요. 오디지 투어. 저는 아사히라고 합니다. 전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토라고 합니다. 챕터 되겠습니다. 저희 일본인이에요. 고니치와. 고니치와. 일본 한번 가보셨나요? 아, 한 번 안 가봤어요. 아, 진짜요? 언젠가 일본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사전 지식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짜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실까요? 짱구요. 짱구 맞아요. 맞아요. 도라에몽. 그치. 정답. 세 번째. 산리오. 오? 좋아하세요? 네. 어떤 거 좋아하시죠? 캐로캐로피요. 캐로캐로피? 개구리요, 개구리. 개구리가 있어요. 네. 유명해요, 이게? 한국에서 유명하나요? 네, 이거 반 애들이 키링 하나씩 달고 다녀요. 아, 진짜요? 진짜. 우리 반 학생 전체가 다 알아요.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네 번째, 땅. 최애 아이. 그 최애 아이. 오, 맞아요. 우리 반에서 엄청 유행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최애 아이. 네. 이거요? 모르겠는데. 어, 이거 모르겠어. 아, 이거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많이 봤죠? 나는 몰라요? 이거를 모를 수 없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샵 갔다 오면 이렇게 돼요. 아, 에?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아, 제가 진짜 애착하는 드래곤볼. 드디어 아시는 분이. 다 몰랐거든요, 이거. 캐릭터는 아는데. 캐릭터 본 적은 있어? 본 적은 많은데 이름을.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이거. 손오공? 오! 세븐틴 선배님들. 아, 얘가 손오공이에요? 네, 얘가 손오공. 이 사람. 이분이. 다음 질문 갑니다. 이분 모르죠? 모르죠. 이분이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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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형. 오, 형, 형? 누군지를 모르겠어. 이분. 어, 이분 맞아요. 이름이. 죄송합니다. 아사히라고. 아사히, 네, 외워두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분. 죄송합니다. 이분. 이름이 하루토예요. 아, 네, 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왜 이런 약간 이런 수트를 입고 찍었냐면은 저희 아이돌이. 誰もが目を奪われてく君は完璧で究極なアイドル이에요. 혹시 트레저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트레저? 어디서 많이 들은 단어인데? 브루노 마스 노래? 모르겠어요. 직진 나래요? 네. 네? 직진. 직진. 노래. 네. 노래.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 나오는데 어디서. 제가 제주도에 살거든요. 근데 제주도 애들도 다 알던데. 진짜요? 네. 엥? 저희 노래. 아. 저희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의 고향을 이제 설명해가지고 네.
유나가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해 주면 되거든요. 짜잔. 짜잔. 저희의 고향이에요. 오사카 사람이고 후쿠오카 사람이에요. 네, 일단 후쿠오카는 몰랐죠. 후쿠오카 모르셨죠? 오사카 너무 많이 하니까 이쪽이 더 궁금하죠. 네. 어느 쪽이 궁금하시네요? 먼저 약간 보고 싶다. 이쪽이. 이쪽부터? 그러면 이쪽부터. 갑니다. 짠! 맛있는 라멘. 맛있는 라멘이에요. 혹시 라멘? 라멘 좋아하세요? 라멘 좋아해요? 면 좋아해요? 그 후쿠오카가 라멘이 좀 유명해요. 아무 가게나 들어가도 다 맛있는. 거기 그게 후쿠오카입니다. 어때요? 가고 싶죠? 굿. 오사카도 치지 않는다. 타코야끼가 면물이다. 아, 나 근데 오사카 가서 타코야끼 안 먹어봤는데. 아! 그건 아직 오사카에 가봤다고 하시면 안 돼요. 드셔보세요. 그래서 계속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아, 나중에 이 형이 사주실 거예요. 아, 네, 제가 사드릴게요. 네. 타코야끼 혹시 드셔보셨을까요? 네. 좋아하시나요? 해산물 안 좋아해가. 아, 그렇죠. 해산물 그렇군요. 안 좋아하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뭐 커스텀 할 수 있는 데도 많고 사실 안에 문어 말고도 뭐 다른 것 뭐 네. 넣으셔도 되고 그러셔도. 두 번째 갑니다. 혹시 온천 가보셨어요? 목욕탕은 가봤는데. 네, 아 목욕탕이랑 비싼데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이제 라면을 먹는 그런 코스가 제일 아름다운 코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야무지게. 야무진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하랑 친구는 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밖에서 노는 게 좋을까요? 노는 게 더 좋은 거. 노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일본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오사카에밖에 없습니다. 비싼 일본어는 많은데? 네, 근데 오사카에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나 갔는데. 어? 아이고.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아니, 거기에서 주라기 공원 뭐 탔는데 네.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무섭죠. 물에 물에 빠지는 거죠? 네, 그거 맞아요. 무섭죠. 막 물 막 와 이런 무섭죠. 네, 네. 근데 재밌었죠? 네. 네.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미성이는 어디 쪽 가고 싶어요? 온천에서 약간 좀 딱 따뜻한 유니버셜을 가고 싶어요. 못 고르겠다. 못 고르겠어요. 못 고르겠어요? 3번. 3번까지 보고 그러면 정했어요. 3번 갑니다. 제 고향이에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어쩌라고? 이렇게 생긴 분들 많습니다. 어쩌라고죠? 네. 저의 고향이고 이제 제가 자라왔던 곳이기도 하니까 얘가 갔으면 좋겠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아니 별거 아닌 게 아니고 뭐 가게 되면은 뭔가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짜잔. 노톤보리 그리크상 앞에서 사진 찍기. 뭐지 이게? 모르죠. 오사카 가봤는데도 모르죠. 네. 그런 곳이에요. 에이, 이게 뭐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리코상이에요. 자유의 여신상. 그건 이게 유명한 약간 포토 스팟 같은 데예요. 안 보여가지고요. 이게 실제 이제 제 한국인 친구 두 명이거든요. 정우랑 재혁이라고 해가지고 인증샷. 나 오사카 왔다. 약간. 네.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안 좋아하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 내가 이겼겠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네. 여빈 친구가 골라주시면 돼요. 둘 중에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렵죠? 아, 천천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오사카. 오코노미야끼. 타코야끼. 아, 타코야끼. 이거 혹시? 유니버셜. 유니버셜. 누군지 알아요? 실제 이 사람이거든요? 저예요. 봐봐요. 즐기잖아요, 이 사람도. 이 하루도. 다나카예요? 다나카상은 아니고 저예요. 하루토상이라고. 머리가 좀 다르죠.
네. 이분도 뭐 후쿠오카 자랑을 하시잖아요, 제가. 네. 근데 봐봐요. 유니버스 앞에서. 오, 그렇네. 네. 되게 재밌게. 봐봐. 아, V까지 하고 있네. 신나가지고. 네. 제가 시골 촌놈이 오가지고 처음 가봤어요. 신나가지고. 이때 V까지 두 개. V로 두 개 해보려가지고. 아, 이렇게 두 개나.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한국에도 전통 놀이 세시풍속 같은 게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게 궁금해요. 전통적인 거는 아까 말했듯이 저의 고향이잖아요. 저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후쿠오카는. 만약에 후쿠오카를 가시면은 네. 이런 애기들 많이 보고요. 아 진짜 너무 어렵다. 둘 다 고르면 안 돼요? 오늘은 안 돼요. 저의 자존심이 살짝 걸려있는 문제여가지고. 그냥 여기 다 가보고 싶은데. 그쵸. 굳이 네. 하나 고르자면. 솔직히 후쿠오카 가고 싶어. 잘 골랐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후쿠오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 골랐어요. 네. 네, 잘 골랐어요. 아, 되게 어렵다.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상처 안 받아요. 저는 사실 아까 이겨가지고. 네, 기분이 좋은 상태로. 오사카 가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사카 왜요? 아, 왜냐면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요, 오사카 가세요. 재밌게 놀고 싶잖아요. 네, 저도. 그냥 진짜 가고 싶은데 몰라요. 상처 안 받아요. 절대로. 아마도. 어디 가고 싶어요? 독일. 독일? 네. 독일? 아, 제르마니? 제르마니? 제르마니. 소시지가 유명한. 네. 독일. 그러니까 무의미하다. 우리가 설명해도 아니 화장실은 어디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토일레와 どこですか? 이거 얼마예요? 그래와 いくらですか? 결제를 해야 될 때 이제 그래와 どこですか? 아, 그래 どこですか? 그래와 いくらですか? 이렇게 하면 뭐 얼마인지. 이렇게 하고 안 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하요고자이마스. 곤반와 후쿠오카노 오사카라. 뭐 독일은 잘 갔다 와 주세요. 후쿠오카 잘 갔다 오시고요. 네. 오사카도 갈게요. 아, 오사카도. 아, 네. 네. 오사카. 시간 되시면. 방금 저분 이렇게 했어요. 아. 무시하셔도 돼요. 네. 네. 무시하셔도 돼요.